차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촬영을 하고 비가 와서 차를 출고를 안 했어요. 차는 또 이렇게 레카로 받아야 마시죠. 이야, 자연광에서 보니까 또 완전히 다르네요. 아, 비 맞았어. 날씨가 이렇게 꾸리한데도 이 많은 차 중에서 제 기온은 유독 빛이 납니다. 자, 오늘 작업할 거는 지금 미리 대표님이 다 작업을 해 놓으셨죠? 와. 스웨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 이거 만지면 안 되나? 이거? 이거 떼타겠는데? 오우. 와. 기가 막힌다. 이게 저기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저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어때, 감독님?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기가 막히지. 와. 정말 살아있다, 진짜. 야, 이것도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지금. 대표님, 이게 무슨 컬러라 그래야 돼요? 아이보리라고 거의 봐야죠. 아이보리야? 와, 나는 거의 백색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게. 천정에 들어가면 좀 더 어두운 느낌이 좀 나요. 아, 천정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약간 좀 어두운 좀 네, 느낌이다. 아무래도 지금 이 빛을 받고 있는데 거꾸로 네. 매달아 놓으면 어두워지겠죠. 아. 네, 그래서 약간의 색감이 더 짙은 색감이 더 날 거예요. 근데 느낌이 정말 고급스러운데, 이거? 기대된다, 진짜. 와, 정말 기대된다. 최고예요. 아, 역시 돈이 좋아. 색깔 저거랑 하면은 티가 날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새 거고, 쟤는 약간의 손때는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아, 이 양반이 촬영을 안 하니까 이 양반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A 필로, B 필로, C 필로 다 씌웠잖아. 어디세요? 어? 감 떨어졌어 지금. 아니 얼마 만에 지금 카메라 잡은 지금. 이사님 카메라 잡은 지 지금 그 근 뭐 아, 다 했구나. 2열 그 아, 맞다. 옆에 대한 건데. 그래. 이게 맞아, 지금 맞아. 지금 일부러 A 필로, B 필로, C 필로에다가 지금 다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것만 달라고 그럴까? 와. 너무 돈 올리지 말고. 정말 진짜 감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그러지 마. 지금 이거 살리려고 지금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네. 순간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도 없었잖아. 지금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무리 정말 고막고막해. 알았어.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 무보수라고 그래도 말이야.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대하셨던 천정. 이 제규어 차량들이 특히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천정 처짐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영국 애들이 이렇게 디자인이나 어떤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지만 디테일이 약간 떨어져요. 한 2% 부족하다 그럴까요? 이게 영국 차들이 특유의 그 영국식 어떤 유머스러움, 좀 빅맛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천정이 고질적으로 처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3주 전이죠. 차량 도색을 하기 전에 천정을 탈거를 했죠. 여러분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오늘 드디어 천정 그리고 A필러, B필러, C필러 전체 다 작업을 해서 이질감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이번에 작업을 한 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스웨이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시작하시죠. 네. 감독님 안에 봐봐요. 안에 보여주세요. 안에 지금 다 비어있잖아 지금. A필러, B필러, C필러 들어가고 천정 들어가고 선루프 커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선바인저 커버까지 올 작업을 해서 전체 그러니까 윗부분이랑 옆부분을 그냥 싹 바꾸는 거야. 그리고 오늘 드디어 조수석을 오늘 조수석을 또 장착을 하고 그 전에 저희가 천정을 올려놓고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 네. 예, 지금 정마담님 덕분에 솔직히 지금 저희가 작업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차 지금 계속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저기도 네. 보면은 저희가 네. 이 내부 쪽 안쪽에 네. 클리닝 작업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아, 클리닝까지? 네네네. 이게 보니까 제가 시트 쪽도 그렇고 엄청나게 때가 지금 많이 타 있더라고요. 네. 이런 클리닝을 저희가 조금 잡아서 어차피 들어오신 의자 뛰는 김에 예, 예. 네, 그거 작업을 제가 싹 한번 해드릴 겁니다. 아이고, 이사님 지금 벌써 얘기하시자마자 허리 이렇게 누리시는데 지금 이거 미리 얘기가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알빵가요? 저 이제 나중에 뭐 제가 욕먹으면 되니까. 아, 예, 예. 이, 지금 이 좋은 가격에 이거 작업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것도. 너무 좋은 분들이 또 많이들 방문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네네. 이 우리 클래식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네. 이 성품 자체가, 인품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훌륭합니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로. 예. 아, 근데 또 이번에 또 기사도 나오셨잖아요. 기사. 아. 뉴스에도 네. 나오셨던데? 아유.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감독님 못 봤어요? 아, 기사 나왔어. 클래식카에 대부해가지고. 아유, 과찬이시가지고. 너무 그냥 과하게 좀 내주셔가지고 제가 네. 몸둘 바를 솔직히 몰라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니까 아, 당연한 거죠 이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네. 조금 약간 MSG만 친 것뿐이지 원래 워낙 또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유,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 지금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세일 모델도 있고 140 모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 야, 여기가 드디어 이제 정말 이제 노력한 결과가 이제 성지로 이제 보답을 하는구나. 제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럼 오늘 그러면은 이거 오늘 어떻게 작업이 되겠습니까? 클리닝까지 하면은 뭐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경사가 아주 그냥 경사가 아주 계속 줄지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차들을 좀 W126 셀 모델인데요. 길다 길어.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제 차와 같은 140이 있죠. 140 전기용 모델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140 모델도 지금으로 보면은 W140이잖아요. 예전에는 셀 모델이었어요. 초기에 출시됐을 때는 S클래스가 아니라 셀, SEL.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셀 모델이었어요. 셀 모델이었다가 1994년도 넘어서는 즈음에서 그냥 S클래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실내에 대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셔서 이렇게 의뢰하러 차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너무 보람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딱 왔는데 이렇게 멋진 차들이 있으니까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체크! 이제 클리닝 정도 하고 가장 오늘 메인 작업은 천정 부착 작업이죠. A필러, B필러, C필러 이게 아마 오늘 주가 되는 작업이고 부가적으로 차량 실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대표님께서 실내 클리닝을 좀 해주시겠다고 좀 쾌적하게 타라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천정 작업도 보시고요. 그리고 실내 클리닝도 보시고요. 이런 걸 보시면은 좀 더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야, 찌들어 있네요. 찌들어 있어. 그죠? 요거. 네. 이게 뭐 김치 국물 같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얼마나 됐을까요, 얘도? 이게 전차주분이 사모님이신데. 아, 또 냄새 맡으신다. 다행히 큰 냄새는 안 나는데. 아, 큰 냄새는 안 나요? 네, 보기에 나쁘니까 최대한 이게 근데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어가지고. 네네. 이게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어요. 몇 프로 정도까지 다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한번 최대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거 보시면 또 그냥 안 넘어가시지. 와, 근데 도색 진짜 잘하네요, 여기. 야. 이거 보시면 나사 같은 것까지. 그러니까요. 네, 나사까지 다 칠해놨어요. 이야. 근데 비싸. 아니, 뭐든, 네, 저희도 실은
저번에 W14보다 네. 조금 더 이제 노후된 차들이나 관리가 안 된 차들 네네.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더 걸리거나 이래 버리니까 견적들이 조금 더 이제 상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충분히 좀 설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디테일하게 이런 때를 하나만 더 뺀다 하더라도 네네. 저희가 뭐 30분,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제 네. 저희는 이제 다 시간이 동이다 보니까 네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감안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근데 좀 비쌀 수도 있지만 네. 또 더 저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상태가 네. 좋은 차들은 그만큼 네.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야? 과자야? 이게 뜯어놓으면은 스폰지 같은데. 스폰지도 있고. 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이쑤시개. 그러니까 이쑤시개도 들어가 있고 이게 이 틈새로 어마어마하게 뭐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불결한 이 장소를 깨끗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항상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죠.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결벽증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대표님이 결벽증이 있어. 그러니까 나야 좋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깨끗한 건 또 아닌 거지. 이게 차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보세요 이거. 이게 얼마나 때가 많아. 이거 봐봐. 어우 먼지 봐. 이거 봐봐. 13년 된 먼지야. 그러니까 이 13년 된 먼지를 내가 다 먹고 있는 거야 다.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밖으로 떼놓고 불빛을 비추니까 지저분하죠. 차 안에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이번 기회에 주위에 차량을 이렇게 클렌징하는 실내 클리닝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실내를 깨끗하게 해놓고 타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타시면 안 돼요. 대표님 그거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색감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이 작업에 정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손을 네. 작업하면서 세네 번을 씻어야 돼요. 아, 때가 타니까 네. 두께감이 확실히 좀 있네요. 스펀지가 안에 펀딩이 돼 있으니까. 아, 그 이거 다 띄어내고 며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야, 이 실내 내장재가 있으면서 얼마나 소음을 많이 막아주는지 알겠더라고. 아, 그럼요. 응. 와, 여러분 첫 번째 순서로 선루프 커버입니다. 우와, 아, 대박. 이거 하나만 붙여놨는데도 장난 아니야. 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아 이 카메라에 안 담긴다 이거. 스웨이드가 이 스웨이드 느낌이. 근데 어때요 이렇게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내 그 약간 더 진한 느낌이 나시죠? 네, 네 그래서 확실하네. 확실히 네, 어두워지네. 네 어두운 느낌이 딱 나버려서 네. 이 밑에 아래쪽에 이 색상과 거의 일치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진짜 그죠? 그러네 진짜. 네네 컬러가 똑같아 보여. 아, 너 밖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밝게 봤는데 딱 실내 들어오니까 어두워지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질감을 못 느끼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역시. 아이고, 인트라모터스 회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회장님과 아유, 감사합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여기요. 아니 오시자마자 무슨 화장실 가서 이 도색을 해주셨던 인트라모터스. 대표님께서 마무리되는 걸 보고 싶으시다고 일부러 지금 얼마나 이 차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는지 오늘 이거 천정 작업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보러 오셨어요. 아니 오시자마자 무슨 영역 표시를 아 너무 뭐 대표님 저거 보이세요? 저거 아 멋지네 천정 스웨이드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데 네. 여러분 천정 들어갑니다. 자 천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갑자기 왜 그래? 아 이거 또 젠코 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안 돼? 내가 야 네가 사 네가 사. 네가 사야 되겠는데? 아주 멋있게 그랬어. 아 나 오늘 저기 바로 뭐 또 되죠? 오늘 카드 가져온 거야? 오늘 이 감독이 쏜답니다. 아, 니가 돈을, 무슨 돈을 번다고 이런 걸 쏜다 그래. 카드야, 카드. 아, 정말 아름답다. 카드 꺼내고 있는데, 그냥 서로 계산하겠다고 막, 아유. 내가 아, 계산할 건데, 비트코인 저기 2천만 원 마이너스 돼가지고, 삶이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하세요.
껐어 안 껐어? 안 껐습니다 아직. 아 끌까? 끈다.